정신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채택성. 따단 빵. 예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요, 제 잠실 야구장 제가 외야석에 늘 있을 거예요. 예, 오세요. 예, 오시면 제가 맥주 한 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외야석에 제가 앉아 있을 겁니다. 늘. 늘, 늘. 네. 근데 야구는 인생 같아요. 진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참 힘들게 힘들게 고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역전, 투런 홈런을 때리면서 게임을 뒤집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죠? 야구를 보면 저는 참 인생을 느끼는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사례가 역사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고구려는 어떤 나라입니까? 군사강국. 군사동맹. 군사강국 아니겠습니까? 백제는 어떤 나라입니까? 문화강국. 백제는 이제 특히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선진 문물의 어떤 교류가 활발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화려한 나라예요. 반면에 신라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교역을 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고구려 쪽을 통해서 또는 백제를 통해서 뭔가 받아야 되는데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신라가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나라였다는 얘기죠. 공부를 못하면 꼴등이야! 공부 제일 못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후진적인 국가라고 생각했던 그 신라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스포일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 모습으로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나라로 평가받는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듯이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끝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 깁니다. 그 긴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짧은 시간, 그 시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 시간까지 여러 나라의 성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맹 왕국이었고요. 부여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뭐 부여 같은 경우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사출도가 형성되어 있는 연맹왕국,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 뭐 이런 형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합집산을 하면서 계속 싸우겠죠. 싸우는 과정 속에서 흡수되고 멸망시키고 커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지다가 결국 크게 삼국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 삼국이 바로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이런 나라 나오는 것이죠. 선생님! 이러면 이제 어떤 나라에서 이제 반론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나도 있어요. 왜 삼국이에요? 나도 있어요. 아, 네, 가야까지. 가야 해. 이런 거 하지 말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가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어떻게 보면 이제 사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참 그래요. 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데 왜 삼국이라고 하는지. 가야와 같은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교실에서 제가 그림자 같은 학생이에요. 제 별명이 그림자 학생이었어요. 그림자 학생. 분명히 우리 반이 그 당시 50명이었거든요. 50명이었는데 늘 49명. 한 명 추태성은 없는 거야. 나도 분명히 50명인데 늘 49명끼리 움직여.
가야도 역시 그런 거 아닌가? 전 그래서 가야를 보면서 굉장히 그 뭔가 했던 동질성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아니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이 거의 몇백 년 동안 같이 존재했는데 왜 가야는 빼고 삼국시대라고 해? 그죠? 가야도 기억해 주세요. 네. 어찌 본다면 가야처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저 빛나고 두드러진 사람들만 기억하는 사회. 그 사회를 좀더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그 다양성의 시대가 만들어지니까요. 그 다양성 모두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셨죠? 네. 자, 먼저 여러분들 삼국 중에서 우리 고구려부터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수도. 대표적인 수도가 이제 국내성이 있죠. 국내성. 국내성은 그 압록강 건너면 그 위쪽에 있는 곳인데 그 국내성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할 거예요. 도읍을 천도한 그 왕이 이제 장수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왕들이 중요해요. 왕들 잘 보세요. 자, 초창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인 것 같아. 이게 지금 몇백 년 동안 지금 한 700여 년 이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역사는 인생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면서 틀을 잡게 되고 그틀 속에서 뭔가 도약할 수 있는 변화의 시기가 있어요. 그 변화의 계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정말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으로 쭉 전성을 치고 나가는 거야. 예. 그러다가 이제 사라져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 예.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록들이니까, 당연히 역사는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그 각국의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똑같아요. 출발! 변화! 전성기! 쇠락기. 예,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출발입니다. 자, 출발. 뭐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했다. 아까 여러분 옥저동에 왕이 없었잖아요. 고구려 괴롭히니까. 대표적인 왕이 태조왕.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국천황 때 이제 5부를 행정 단위로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앞 단위까지만 해도 여러분 5부족 연맹체였죠. 왕은 있는데 느슨하게 이제 여러 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5개의 부족 형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왕권이 강해지면서 각각의 자치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왕들이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부를 이제 행정 단위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인데 경상도 따로 놀아요? 전라도 따로 놀아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란 틀 안에서 경상도와 전라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고국천황 때가 되면 이제 5부 그 이전에 있었던 연맹체 느슨한 그런 모습들을 딱 하나로 하나의 고구려 형태 속에서 그 5개의 부를 배치시키고 있다. 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대법. 진대법은 뭐냐면 특히 봄이 힘들어요. 이 한반도에서 살아갈 때 봄이 늘 힘듭니다. 왜냐면 가을 곡식이 떨어질 때가 봄이거든요. 이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국가가, 정부가 곡식을 풀어 도와주는 거예요.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제도. 지금도 여러분들 왜 기초수급 그 분들 이렇게 정부에서 사회에서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 제도의 어떤 출발, 우리 역사상 기록상 출발이 바로 진대법이라는 거예요. 예. 고구려 고국천황 때이 진대법, 을파소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을파소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행된 거거든요. 이 진대법이 바로 사회 구율제도, 복지라고 하는 표현은 좀이 당시에 좀 그렇고요. 사회 구율제도,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제도의 출발이 바로 진대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법? 진대법. 근데 여러분들 내가 따라하라고 할땐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강의 볼때 제일 안 좋은 태도가 뭔지 알아?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거. 한번 해봐. 나가세요, 그럼. 그 나가세요. 그렇게 인강을 보는 건 시간 낭비거든요. 제대로 자세를 가지고 오세요. 공부를 하려면. 예, 그냥 뜨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봐. 그러면 그냥 딴거 하세요. 예, 딴거 하세요. 제대로 자세 딱 갖고 제가 물어볼 때 정성껏 대답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아니야. 공부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 주어진 시간에 제대로 학습 효과를 올리고 우리 합격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세는 좀 똑바로 쓰시면서 내가 물어보면 정성껏 대답하면서 따라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저를 믿으셔야 돼요. 예, 저를 의심할 거면 지금 나가세요. 절대 저를 믿고 그냥 저 존경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합격하기 위해서. 뭐 제가 그 시험 끝나고서 존경 안 해도 돼. 시험 끝나고 존경 안 해도 돼. 아니, 잊어도 돼. 하지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저는 여러분의 절대적이고 싶습니다. 절대적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네. 그냥 저는 지금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의 신이야. 나를 믿고 그냥 따라오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 그신 앞에서 지금 이렇게 공부할 거야? 그럼 나가시라고요. 잘못된 자세예요. 오케이? 기본적인 태도가 안돼 있어. 정확하게.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 대한민국 일타 강사의 말이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끝나고 나서 잊어도 돼요. 오케이? 지금은 아닙니다. 자, 진대법 따라하세요. 진대법. 오케이? 우리나라 구유제도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고국천황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연맹왕국 단계에서 벗어 던지고 뭐 고국천황 5부, 행정적 5부를 만드는 것처럼 보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먼저 중앙 집권을 시도한 나라가 고구려였거든요. 출발이 제일 빨랐어. 제일 좋았어. 그런데 제일 먼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뭐였냐면 사세기에, 와, 여러분 이 삼국과 이거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앙 집권화, 고대 국가의 어떤 모습, 고대 국가의 특징이 중앙 집권화거든요. 중앙 집권이 뭐냐면 왕권의 강화야. 앞에 있는 연맹왕국이 왕권이 약했잖아. 그 중앙 집권의 시도를 만들었던 고구려가 4세기 때는요, 휘청합니다. 왜?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고구려가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틀을 잡는 단계, 그 다음에 전성기, 그 다음에 쇠락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틀을 잡는 게 제일 먼저 고구려였지만, 전성기를 제일 먼저 오진 않았어요. 전성기를 제일 먼저 만든 나는 그 틀을 만듦과 동시에 전성기를 만들었던 백제였습니다. 4세기는요, 바로 백제의 전성기 시대였어요. 그 4세기를 이끌고 있었던 왕이 누구였냐? 바로 근초국왕입니다. 여러분, 백제는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 중심에 있었던 왕, 정복군주, 그게 바로 근초국왕. 그 근초국왕이 백제 군대를 밀고 고구려를 치죠. 그때 고구려 왕이 죽어요. 와, 여러분들 동양 장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왕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요. 그런데 백제 근초국왕에 의해서 고구려 원왕이 죽었어. 야, 여러분들 왕이 죽었어. 이건 엄청난 위기예요. 고구려 역사에서 그 몇백 년 고구려 역사, 700년 고구려 역사에서 단한 번도 외침에 의해 가지고 왕이 죽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없어요. 딱한 번. 바로 이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서 고구려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근초고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중국 당태종도 고구려를 함부로 하지 못했거든요. 중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 군주가 우리한테 세종대왕이잖아요. 중국인은 당태종이거든. 그 당태종도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했잖아요. 졌잖아요. 그런데 그 고구려의 왕을 죽인 게 백제 근초고왕이니 백제 근초고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위기였죠. 위기였죠.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위기가 와요. 네, 옵니다. 저도 몇번 있었죠.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게 역사를 배운 이유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역사 속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그 키, 답, 이런 걸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고구려. 지금 왕이 죽었어요. 이거는 절체절명의 위기야. 엄청난 위기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한 사람이 있으니 그 왕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수림 왕을 꼭 기억하세요. 고구려 소수림 왕. 이 소수림 왕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 이건 한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건 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거든. 나한테 닥쳐온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방법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했으니까 그 과거 사람들의 어떤 그 해법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고구려 엄청난 위기야.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왕이 죽었어. 고국 원왕이 죽었어. 그때 등장한 왕이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의 위기 극복의 해법.
그건 뭐였냐면 바로 변화였습니다. 이제까지의 고구려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고구려로 환골탈퇴, 완전히 바꾸는 모습. 외하품에 집중해야지. 외하품에 집중. 자, 환골탈퇴하는 모습. 그 탈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소수림 왕 변화였어요. 다 바꾸는 거예요.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별거 다 합니다, 지금. 자, 정말 다 바꾸는 거였어요. 대표적인 바로 불교의 수용이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 외래 종교예요. 이제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의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교 수용.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익숙한 어떤 그 생각, 이걸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율령반포. 이제까지 어떤 그 시스템,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의식도 바꿨죠? 시스템도 바꿨죠. 율령은 이제 법이에요, 법. 율령반포하죠? 그 다음에 태학설립. 앞으로의 의지예요. 의지. 앞으로 공부하는 어떤 자세. 이 태학은 뭐냐면 유학이거든요. 유학. 유학은 뭐 기본적으로 왕에게 충성하라, 나라에 충성하라, 이런 걸 하는 거잖아. 의지의 모습. 그러니까 의식 바꿨죠? 그리고 시스템 바꿨죠? 그리고 의지 만들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안 와? 자,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어쨌든 각각의 잡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요, 이따가 잠들 때 양치질할 때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왼손으로 한번 양치질 한번 해보세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로 양치질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건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익숙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걸 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 이제까지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소수림왕이 택했다는 얘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 소수림왕의 불교, 율령, 태학. 불교, 율령, 태학. 의식, 불교, 시스템, 율령, 그리고 의지, 태학. 예, 불교, 율령, 태학.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전성기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든 게 바로 이 소수림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변화, 이런 위기 속에서 그 변화를 극복, 변화를 수용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전성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이게 바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이에요. 광개토 태왕, 말 그대로 영토를 엄청나게 넓힌 왕이에요. 장수왕, 그 오래 살면서 아버지가 만든 그 영광을 계속 유지시켰던 왕이에요. 고구려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정말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만들었던 이 한반도 만주 지역까지 아울렀던 엄청난 역사를 만든 그 전성기 왕이 바로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인데, 그 화려한 전성기의 모습만을 여러분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화려한 전성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의 소수림왕이 정말 뼈를 깎는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저렇게 화려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들,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저 화려한 모습만을 그냥 여러분이 가져가려고 하시면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수림왕을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소수림왕이 어떤 이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에 5세기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가 있었다.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오케이? 자, 광개토 태왕. 아, 광개토가 뭐예요? 넓을 광자. 예, 개척할. 토지를 개척하면서 넓게 개척한 그런 왕. 이름이 광개토야. 부동산 짱. 최고 부동산 개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유, 어디 감히 광개토한테. 네. 어쨌건, 그만큼 영토를 넓힌 왕이었다. 자, 연호가 있습니다. 영락. 아, 정말,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예, 기쁜 그 모습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그 영락이란 연호를 가지고 있는 광개토 태왕. 자, 이 광개토 태왕의 그 비석.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이 비석. 우와! 높이가 거의 7m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고구려 시대에 비석을 세운다 라고 하면 이 정도는 세워야 비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랑 스케일. 와, 이게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 어마어마한 비석, 예, 고구려인들 스케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구려 광교토탕의 영향이 얼마나 컸냐면, 당시에 신라의 외가 쳐들어오거든요. 그 외를 그냥 단방에, 그냥 단방에, 네놈! 하고 혼내준 게 또 광교토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그냥 다, 그냥 그 영향권에 주었던 그 왕이 바로 광교토탕이에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얼마나 광교토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무너질 뻔했는 나라를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그 광개토태왕의 그 이름이 들어간, 네, 그런 그릇, 이게 호우면 그릇이거든요. 그걸 이제 무덤에 묻기까지 하죠. 네. 여러분들 뭐 집에 대통령이 그 설날 추석 때 이렇게 선물 오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안 해?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뭐 호불호가 달라지니까. 어쨌건 간에. 뭐 이 당시에 광개토태왕의 이름이 딱 새겨진, 네, 그런 그릇. 무덤에 딱 이게 발견된 거죠. 호우면 그릇. 신라에서 경주에서 발견된, 경주에서, 예, 경주에서 이 저 고구려 광교토탕의 이름이 딱 나올 정도면 얼마나 연예인 쎘다는 얘기예요. 하, 이름 대단해, 그죠? 예, 그 신라의 침범. 여러분, 그 신라의 침범 외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 고구려 군대가 저기 경상남도 가야까지 가요. 가야까지. 와, 정말 이 말 달리면서 그냥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럼 거기 가가지고 거기 그 외들이, 그 일본 외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당시에 금관가야라고, 이게 경상남도, 예, 지금의 이제 그 김해 쪽이죠. 김해 쪽. 그쪽에 도망갔거든요. 거기까지 그냥 이 고구려 군대가 추격을 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박살. 그 박살 내는 과정 속에서 그 금관가야도 휘청!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당시 5세기에 고구려 군대가 떴다라고 하면은 뭐 벌벌 떠는 거죠. 예, 엄청난 위력을 자랑했던 게 바로 이 고구려 군대였다. 와, 대단하네. 신라에 쳐들어온 외도 격퇴시켜줘. 그 외를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금관과야가 쇠퇴하기까지. 아, 군대 한번 떴다고 이 엄청난 영향력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개토 시대인데, 다시 한번 이런 엄청난 광개토 시대를 만들었던 건 바로 그 이전에 소수림왕의 그 변화와 개혁의 그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제발 좀 기억하자. 오케이. 자, 그의 아들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이 이 아버지의 영광을 기르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비, 광개토 비를 세우죠. 네. 자, 그리고 이 장수왕은요, 도읍을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합니다. 왜? 바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만주 쪽 쭉쭉쭉 올라가고 남쪽 좀 내려왔거든요. 더 밀고 내려가기 위해서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왜? 이 장수왕의 선택이 나비 효과가 되어가지고 주변국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파트예요. 자,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해서 남하정책을 추진한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백제의 수도, 백제는 여러분 한강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백제, 온조가 세운 그 백제가 결국은 도읍을 빼앗기고 웅진, 공주, 지금의 공주 쪽으로 천도하게 되는 배경. 와우, 장수왕이 남하에서 그 결과 백제, 웅지, 백제 한성이 불타고 웅진으로 천도했어. 그러면서 신라와 백제는 더욱더 동맹을 강화했어. 낮의 동맹이 더욱더 강화됐어. 이런 어떤 모습들, 장수왕의 남하정책이 미친 그 나비효과, 백제의 도읍천도, 한성에서 웅진, 그리고 낮의 동맹에 더욱더 강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장수왕의 남하정책은 이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와요. 오케이? 꼭 기억하기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장수왕의 남하 정책이 주변국에 미친 영향. 오케이? 꼭 기억하기.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쭉쭉 밀고 내려가서 충주까지 내려가서 충주 고구려 비가 세워질 정도로 엄청나게 밀고 내려왔다. 이러면서 백제 공격했고, 아까 얘기했죠? 예, 백제의 그 개로왕이 전사합니다. 개로왕. 개로왕. 백제의 개로왕이 괴롭게 죽었어. 아! 미치겠다. 아, 얼굴 시뻘개지네. 네, 개로왕. 네. 고국 원왕은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근초고왕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고대 왕들의 그 의무가 뭔지 아세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복수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약간 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의무는 복수하는 거예요. 백제 근초광이 고구려 왕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의 그 이후의 왕들은 반드시 백제 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수를 누가 했다? 장수왕이 한 거죠. 장수왕이 바로 백제 왕, 계로 왕을 죽인 겁니다. 그때 이제 왜 바둑두는 우리나라 그 제일 바둑 잘 두는 도림이라는 승려를 보내가지고 계로 왕이 그냥 바둑 두다가 활짝 반해가지고 그냥 막 성 쌌는데 막 돈을 막 퍼붓게 되면서 결국 휘청해주고 경제 휘청해주고 그걸 틈타가지고 고구려가 쳐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예, 백제 계로 왕이 결국 전사했고 한성을 버리고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그 결과.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기. 자, 이렇게 5세기. 아, 잘 나갔어요. 고구려 너무 잘 나갔어요. 막 영토 막 쭉쭉 넓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전성기에 쓴건 바로 소수림왕의 변화와 개혁의 의지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항상 전성기에 쓰면 그 전성기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이제는 꼭대기잖아. 꼭대기 다음은 뭐야? 때려오는 거지 뭐. 영원히 올라갈 순 없잖아요. 내려오는 거죠. 고구려의 마지막. 자, 7세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아, 정말 고구려는요, 대단한 나라예요. 중국의 어떤 그 침략, 중국의 침략을 완벽하게 막아낸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수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아, 당시 이거 통일제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중국의 이 수나라가 침략했는데, 와, 뭐, 수양제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대군을 동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만 대군. 여러분들, 중국에서 100만 대군 출발하려면요, 맨 처음 출발 라인이 출발해가지고 끝에 라인이 출발할 때까지 한달 반이 걸린다 그래요. 100만 대군 출발하면 한달 반이 걸리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밀고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성을 지키고 있는 고구려인들이 정말 그 새까맣게 밀려들고 오고 있는 그 중국 수나라 군대를 볼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떼더라고. 사람 떼가 제일 무서워. 근데 그성 위에서 그 성을 포위하면서 들어오는 그 사람 떼가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고구려는 그 수양제의 공격을 다 막아냅니다. 다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DNA 속에 가지고 있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그 강대국들과 한번 전쟁을 벌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죠?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아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라들과 싸워? 이런 생각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는 그런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 우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바로 우리의 DNA, 그 DNA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네, 바로 을지문덕 살수대첩. 대단하죠? 예, 수의 침입대는 을지문덕에 살수대첩이 있고요. 네, 저기 뭐냐, 어디 침은 자, 임진왜란, 조선시대 임진왜란 3대첩이 뭔가요? 그러니까 딱 누가 손 들고 살수대첩이요. 네, 살수대첩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네, 수에 맞서 싸운 전투고요. 자, 이렇게 수에 맞서 싸우면서 이후에 그 중국과의 어떤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 두번 등장해요. 고구려의 천리장성, 그리고 고려의 천리장성. 두번 등장합니다. 예, 천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이 중국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특히 이때, 당나라의 어떤, 수가 금방 망해요. 뭐, 이 고구려 공격에서 실패하면서 후유증 때문에 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방 망해요. 그 뒤를 이은 통일왕조가 당나라거든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어떤 시대가 당나라 시대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죠. 그 당나라가 공격을 해온다고요.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연개소문. 그 연개소문이 뭐 천리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과정 속 권력을 강화시키거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싸운 전투, 당과 그때의 대표적인 게 당태종.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당태종. 그 당태종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게다가 수양제의 침략의 어떤 그 반성, 이런 거다 공부하고 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태종은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양제는 좀 어떻게 보면 허세가 있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허점들이 많이 있다면 당책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런데 안시성 싸움에서 이기죠. 속설에 의하면 안시성 싸움에서 이 당태종을 물리치고 당태종을 추격했다 그러죠. 당태종이 그냥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다녔다 그래요. 혼비백산하면서 중국까지 아주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고구려 군에 쫓기다가 결국은 겨우겨우 돌아갔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정말 당태종의 고구려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죠. 그래서 유언을 남길 때도 아들한테 유언을 남길 때도 고구려와는 싸울 때가 아니다 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당태종에게 고구려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와 진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압도적이죠. 수나라 당나라 압도적 군사를 갖고 있죠. 그 사람 숫자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역사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하지만 이렇게 당나라가 고구려한테 당하면서 이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신라가 들어옵니다. 신라의 김춘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힘드시죠? 혼자는 안 될 거예요. 우리랑 같이 하시지요. 당나라 당신들이 힘들어하는 게 물자 보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래쪽에서 물자 보급 해드릴 테니까 우리랑 손잡으시지요. 대신 우리랑 손잡으면 고구려 땅은 당신들이 가져가시고 백제는 우리가 갖겠소 라고 하는 나당연합. 이게 이제 결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나당연합에 의해서 결국 평양성이 무너졌고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모습들. 뭐 물론 고구려가 멸망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죠. 겉모잠, 고현무, 안승. 자, 요건 기억해 두세요. 제가 삼연승. 잠만 자나? 네. 잠연승. 네. 겉모잠, 고현무, 안승. 잠연승. 네. 요 이름이 나오면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멸망 다음엔 부흥운동이 따라오니까 요거까지 기억해 두세요. 어떻습니까? 고구려 역사였습니다. 아, 맨 처음에는 정말 그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좀 활기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백제 근초가 휘청했어요. 네, 휘청했어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변화를 택했던 소수림왕. 그게 성공하면서 불교, 율령, 태학 성공하면서 결국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어떤 전성기. 장수왕은 남하정책 과정 속에서 결국 백제 한성을 침략했고 개로왕을 죽였죠. 백제 결국 이것 때문에 도읍을 웅진으로 천도하고 나지 동맹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결국 중국 수나라 당나라 밀려오는 과정 속에서 맞서 싸워서 승리했어. 수화는 살수대첩, 당과는 안시성 싸움 이겼어. 하지만 나당연합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고 다시 복귀시켜서 고구려 부흥운동 잠연승 겉모잠 고현무 안승과 같은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고구려 역사는 사라지게 되었다. 군사 강국으로 앞서 나갔던 고구려. 고구려는 그 삼국의 통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게 되신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백제입니다. 자, 백제. 고구려 이제 공부했고요.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백제는 특히 중국과의 어떤 그런 교류가 활성화된 나라예요. 해상 무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라서 이 문화 강국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건국 고구려는 고주몽이 세웠다면요. 그 백제는 온조. 예. 그 고주몽의 아들들이죠. 비류와 온조. 비류가 저쪽 인천 쪽이고요. 온조가 이제 한강 쪽, 서울 한강 쪽 자리 잡았는데 결국 비류 쪽은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온조 쪽. 이 온조가 결국 한강을 중심으로 백제국을 만들었고 결국 나중에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지역까지 아우르게 되는 어떤 그런 백제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 온조의 어떤 이런 나라들 백제가 어떻게 중국과의 교류를 하면서 쭉 오는데 뭐 한번 읽어볼게요. 뭐 고위왕 때 관등 관복. 관등이 뭐냐면 관리들의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관복은 뭐냐면 그 등급을 매길 때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이제 이런 건 뭐냐면 왕을 중심으로 서열을 매기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지. 왕권을 강화시키는 얘기 뭐예요? 중앙 집권화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연맹 왕국이었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왕도 있고 그냥 느슨하게 자치적으로 여러 군장들이 느슨하게 나라를 만들고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 고대 국가로 오면서 왕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그 왕한테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거 고구려는 뭐 예를 들면 고국천왕 그래서 오부를 행정적인 어떤 단위로 묶어낼 때 그랬잖아요.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위왕 때 이렇게 신하들 신하들 다 이렇게 군장들을 다 이제 신하들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옷도 좀 색깔도 입히고 너는 여기서 너는 이거에 관등과 관복을 이렇게 제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됐죠? 굉장히 빠르게 자리 잡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거의 내가 볼 때는 백제는 신동이야. 신동. 예, 신동이야. 빠르게 학교 생활 잘 적응하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적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전성기 바로 와. 백제는 그런 스타일. 예.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예요? 바로 근초구왕. 아, 정말 엄청난 영토 확장을 했던 그 근초구왕. 고구려, 고국 원왕까지 죽였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근초구왕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서울에 있습니다. 네. 아, 근초구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근초구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 그건 나중에 제가 문화파트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동진 큐슈 뭐 이렇게 해상 무역 같은 경우는 발달했으니까 교류를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때 칠지도를 또 일본에 이 근초구왕 시대 칠지도가 이제 전달되는데 그것만 봐도 이 백제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 칠지도. 와. 야, 이건 정말 그 가운데 그 글씨를 금으로 이렇게 새겨 놨거든요. 놨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이런 칼은 없다 너희들. 이건 정말 엄청난 단련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칼인데 아직까지 이런 칼은 없어. 너희들 이런 거 만들 줄 모르지? 이거 우리가 선물을 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철을 단련시키는 기술, 그 기술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최첨단, 지금의 어떤 반도체 기술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바로 이 백제가 가지고 있었다. 아, 근초구왕 시대 칠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 또 증거가 되고요. 자, 그렇게 잘 나갔던 전성기였어. 그런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장수왕이 공격했어. 계로왕이 결국 죽었어. 한성 무너졌어. 한왕 뺏겼네. 결국 도읍으로 옮겼어.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야. 아이고, 이쯤 되면 백제도 무너져야죠. 백제도 무너져야죠. 그런데 정말 그 백제의 저력,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변화를 주도하면서 개혁을 하는 그런 왕들이 정말 다행히도 존재합니다. 자, 그게 누구냐? 바로 6세기로 옵니다. 바로 무령왕. 무령왕과 성왕. 이 무령왕과 성왕이 정말 무너지고 있는 백제의 기틀을 다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령왕은 공주, 웅진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고요. 성왕은 바로 부여, 사비 시대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백제는 도읍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한성, 서울, 한성, 그 다음에 웅진, 공주, 그 다음에 사비, 부여,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성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 근초구왕이라면 웅진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 무령왕이고 사비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 성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한성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 근초구왕이라면 웅진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 무령왕, 사비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 바로 성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령왕, 웅진 시대를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무령왕은, 야, 이 무령왕릉 발견되면서요, 와, 정말 백제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자, 특히, 무령왕릉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와, 뭐야, 무덤은 일본에서 가져온 나무야.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야. 이건 또 중국 스타일이야. 정말 전방위적으로 교류를 했던 나라구나, 라는 게 밝혀졌죠. 예. 그리고 여러분, 무령왕릉은요, 지금 공주로 지금 쫓겨왔잖아. 웅진으로 쫓겨왔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고요. 그 정신이 없는 그 백제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왕족들을 22 담로에 파견을 하면서 그 왕족들이 그 지역 흐트러지고 있는 그 백제를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선지 22 담로 이게 뭐 정확하실지 모르는데 뭐 22개 어떤 지역 뭐 이 정도로 기억하세요. 22 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22 담로라는 말이 나면 이건 무조건 백제예요. 무조건 백제. 이거 시험에 잘 나와. 22 담로 기억해야 돼.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22 담로. 따라해 보라고. 22 담로.
22 담로, 22 담로는 무조건 백제고, 22 담로와 직접적인 이름은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이 22 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꼭꼭꼭 기억하기.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웅진 공주 공산성 가보시면 알겠지만 좁아요. 네, 그만큼 백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성황 때 이제 조금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야, 여기서는 백제 중립이 안 돼. 도읍을 좀 더 옮기자라고 해서 좀 넓은 평야가 있는 부여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황 때는요, 바로 백제의 중흥을 내가 그래서 사비로 드디어 갑니다. 사비 백제 부여로 가자. 네, 제가 어제 그 사비 부여에서 거기 백제 그 단지에서 제가 강연하고 왔어요. 사비에서 만나요 우리. 네, 책 갖고 오세요 제가 사이드 드릴 테니까. 오케이. 자, 국호도요 남부여, 남쪽에 있는 부여. 왜냐면 여러분들 온조가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고구려가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서 왔잖아요. 고주몽도 부여에서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 백제는 부여 쪽과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남쪽에 있는 부여다. 아,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예, 라고 해가지고 남부여라는 이름을 성황 때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성황의 목표는 뭐예요? 아니, 백제의 출발, 한강 지역을 다시 되찾는 게 이게 꿈 아니겠습니까? 한강에서 자신의 그 할아버지 계로왕이 전사했지 않습니까? 그 계로왕의 전사를 복수를 갚아주는 거, 이게 성황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칩니다. 누구와 함께? 신라와 함께. 그때 신라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진흥왕이었습니다. 성황과 진흥왕 짠짠짠 나제 동맹의 결정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고구려 칩니다. 우와, 성공했습니다. 한강을 되찾았습니다. 우와.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진흥왕, 이 신라의 진흥왕이 그 나제 동맹을 깨고 배신을 합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갈깁니다. 백제가 빼앗았던 한강을 다 신라가 빼앗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친구는 사귀면 안 됩니다. 뒤통수 치는 친구 사귀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친구는 금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외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교는요, 동맹, 혈맹, 우와, 되게 좋은 말이죠.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말이에요. 존재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외교는 혈맹과 동맹이라는 포장지 속에 담겨있는 얍삽한 외교예요. 이게 최고의 외교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외교. 이게 바로 혈맹 동맹이라는 포장지 속에 담겨져 있는 얍삽한 외교입니다. 그걸 신라 진흥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욕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라의 어떤 그 결정적 한 방이 신라의 전성기, 신라의 삼국통일로 연결되는 신의 한 수였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케이? 어쨌건 그 상황이 빼앗긴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이 신라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 전투,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 이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성황이 사로잡히게 되면서 결국 신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그 성황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황은 목이 잘려가지고 신라의 그 궁궐 밑에, 계단 밑에 깔렸다. 그래서 그 계단을 밟으면서 사람들이 성황의 목을 밟으면서 지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와. 이 소식을 들은 백제인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기필코 이 신라놈들, 내 복수할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대 왕들의 의무는 선대의 복수를 갚는 거거든요. 아, 네, 이 바로 관산성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백제는 두 명 왕이 죽었잖아요.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서 계로왕 죽었고, 바로 진흥왕에 의해서 성왕이 죽었고, 와,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황 이후에 나오는 왕들의 목표는 뭐다? 바로 신라 치는 겁니다. 신라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왕. 이 무자가 뭐예요? 여러분, 싸울 무자예요. 누구랑 싸운 거야? 신라랑 싸운 거예요. 왜? 할아버지 복수 갚아야지. 우리 성황을 죽였어, 니네들이? 그래! 한번 맛봐라! 라고 하면서 막 밀어붙입니다.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특히 이 무왕. 무왕이 누굽니까? 서동. 서다공주. 네. 그래서 익산 미륵사. 예, 그 서당공주의 어떤 그런 소원이에요. 남편님, 이거 좀 지어주세요. 라고 해서 지었던 익산 미륵사의 어떤 그 전설이 또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왕, 마지막 왕, 의자왕. 크으.
의자왕 때 여러분들 그 대야성 전투라고 있습니다. 대야성 전투에서 이 대야성 전투에서 이 백제 의자왕이 승리를 거둬요. 그때 그 대야성 전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 신라의 실세 김춘추의 딸과 사위였어요.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김춘추의 실세 너 맛 좀 봐라 우리 왕 성왕 죽였지 라고 해서 그 딸과 사위의 목을 베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백제 감옥 밑에다가 묻어두죠. 그래서 그 죄수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게 만듭니다. 똑같이 한 거예요. 성왕의 목을 신라 궁궐에 묻었듯이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세 김춘추의 나중에 태종 무열왕 되잖아. 그 실세 그 딸 제일 사랑한 딸이거든요. 딸과 사위를 감옥에 딱 묻어두었던 것이죠. 나중에 김춘추의 동지 누굽니까? 김유신. 김유신이 백제를 막 몰아치는 과정 속에서 백제 장수 8명을 사로잡아요. 근데 이들을 죽이지 않고 협상을 하죠. 너희들 저번에 죽였던 김춘추의 딸 그리고 그 김춘추의 사위 그 목을 내놔라. 그럼 이 장수를 돌려주겠다. 라고 해서 막 교환하면서 결국 그 딸의 목과 사위의 목을 가져와서 김춘추에게 돌려주는 예,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런 어떤 그 라이벌 관계 속에서 결국은 신라는 계속해서 이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신라가 선택한 게 바로 나당 연합 아니겠습니까? 나당 연합을 결성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당 연합을 결성한 그 출발이 김춘추예요. 예, 그 나당 연합을 해가지고 예, 결국은 백제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전투가 바로 황산벌 전투 아니겠습니까? 계백. 이 계백도 대단해. 자신의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고 전장에 나오잖아요. 왜? 이 싸움은 어차피 질 싸움이야. 졌을 때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가 적군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칼로 그들을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도 죽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황산벌 전투에서 있었지만 결국 이 계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비는 결국 함락되었고 의자왕이 항복하면서 백제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백제는요 독특한 나라예요. 일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죠. 이때 이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일본에서 정권의 운명을 걸고 정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엄청난 배를 만들어 와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군이 몰려옵니다. 대군이. 무슨 관계야 이 관계는. 아 이제 정권의 운명을 걸고 일본 그 정권의 운명을 걸고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백제 왕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래서 벌인 전투가 그 유명한 백강전투 아니겠습니까? 여기 백강전 나당연합군과 백제부흥군 그리고 일본연합군이 그러니까 사국이 맞선 거야. 사국이. 이 사국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이 백강전투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나당연합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죠. 자, 이때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흑치상지 도친복신 흑도복. 아까 고구려 부흥운동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삼연승, 잠연승 그죠? 겉모잠, 고연무, 안승이라 그랬죠? 이 백제 부흥운동은 흑도복, 예, 검은색 도복, 흑도복. 네. 흑치상지 도친 복신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흥운동이 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흐름들을 기억해 두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백제도요.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라요. 아 신동이야. 아, 아주 그냥 적응력이 빨라. 그래서 그 걸음마도 금방 뛰고요. 바로 전성이 들어왔어. 그 전성이 왕이 근초고왕이었고 고구려 공격해서 고구려 왕을 죽이기까지 해. 그 마한까지도 여러분들 예, 하나 적어놓으세요. 근초고왕 때 여기 마한까지도 지금 정복을 합니다. 정복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잘 나가다가 결국 5세기 때 장수왕의 공격에 의해서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고 웅진 시대를 다시 정비했던 22담로 파견하면서 바로 무령왕이 있었고요. 다시 백제 중흥을 이끌면서 바로 성왕 시대. 하지만 그 성왕이 한강 지역을 회복하는 데 있었지만 결국 신라에 의해서 진흥왕에서 뺏겼고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전사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무왕과 의자왕이 복수전을 펼치게 되는 모습도 하지만 나당 연합에 의해서 결국 백제는 무너지게 되었다. 흑도복 백제 부흥 운동도 있었다. 요게 바로 백제의 어떤 그 흐름이에요. 흥망성쇠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다음 신라 보겠습니다. 자 신라입니다. 자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요 바로 박혁거세가 되겠습니다. 박혁거세.
원래 신라 천년의 역사를 주로 이끌었던 건 이제 경주 김씨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 김씨들한테 아버지 시조가 누구예요? 시조가 누구예요? 근데 물어봤는데 전 정말 뭐 유일 답변만 저희 시조는 박혁거세인데요. 아니 김씨 김씨의 시조가 어떻게 박씨가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신라를 세운 사람은 박씨인데 신라를 일반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김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경주 김씨를 헷갈려 하더라고. 신라를 세운 사람이 박혁거세니까 그게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김알찌입니다. 왜냐면 박혁거세 세운 다음에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다 결국 김씨로 가거든요. 그 김씨의 시조가 바로 김알찌. 김알지? 네. 자, 저 김알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돌아갔어요. 이게 신라는 되게 후진적인 어떤 그런 모습, 정치적으로는 좀 후진적인 모습들이야. 그래서 왕이 막 돌아가면서 해. 그러다가 4세기 되면서 비로소 이제 김씨들에 의해서 딱 왕위 계승이 이어집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뇌물마립간이에요. 뇌물마립간. 이 뇌물마립간 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 광개토 태왕이 그 고구려 군대가 밀고 내려오면서 이 한반도 정세가 완전히 변했다. 왜가 신라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 태왕한테 SOS를 보냈다. 그 왕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뇌물 마립간이었다. 아직도 왕 이름 안 써요. 뇌물 마립간이었다. 네, 그때 이제 광개토 태왕이 도와줬고 그 과정 속에서 신라를 구원했고 그리고 남쪽까지 내려가서 바로 가야, 금강가야가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라도 이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는 단계가 와요. 아, 이 단계 없이 전성기는 안 온단 말이야. 바로 그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낸 왕이 누구냐? 그두 명이 바로 지증왕과 버풍왕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증왕과 버풍왕. 자, 지증왕 때 드디어 국호를 신라. 야, 우리도야. 자, 고구려 백제처럼 나라 이름 좀 가져보자. 우리 뭐 설아벌이 뭐냐, 설아벌. 우리도 나라 이름 가져보자. 그래서 신라라는 이름. 야, 우리도 마립간이 뭐냐, 마립간. 우리도 저기 고구려 백제처럼 왕이라는 칭호 한번 가져보자. 늦어, 신라가 이렇게. 그때 이 지증왕 때 6세기가 돼서야 드디어 비로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늦어. 여러분 잘 보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라는 이게 늦어요. 제가 오프닝 멘트 얘기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비교해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신라는 항상 느려요. 늦다고요. 늦지만 결국 최종적 승리자는 신라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늦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주저앉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신라도 봐요. 늦어요, 이게. 아유, 언제적 국호고 언제적 왕인데 이거 지금 6세기 가서 이런 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얼마나 늦어? 그리고 이때 우산국을 정벌하는 모습들. 신라 장군 이사부,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할때그 이사부 있죠? 그게 지증왕 때입니다. 예, 독도, 예, 독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증왕 때 이렇게 큰 시스템, 예, 국호, 그다음에 왕이란 거, 그다음에 이제 이사부 통해서 뭐 독도, 울릉도 이렇게 정벌 뭐 이런 거 있다면 그 뒤에 법흥왕. 말 그대로 법이야, 법을 만든 거야. 물론 이제 이 법은 이제 율교의 법인데, 저 불교의 법인데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율령 불교를 공인했다. 뭐야? 율령 불교? 이거는 고구려의 누구랑 비슷해요? 그렇지. 고국 원황 전사 뒤에 그 위기 속에서 개혁을 이끌었던 누구? 바로 소수림왕. 똑같네. 예, 고구려의 개혁군주 소수림왕, 신라의 개혁군주 버풍왕. 오케이. 율령만포 불교 공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의지, 이거 바꿔낸 거예요. 아, 여러분, 이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차돈이 순교하면서 이차돈의 목을 쫙 빼니까 하얀 피가 팍 쏟아나면서 하늘에서 연꽃이 막 흘려 내렸다. 뭐 이런 얘기 속에서 사람들이, 오, 뭐야, 부처님이 정말 대단한가 보다. 이거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불교를 믿게 됐다. 이게 얼마나 버풍왕이 이차돈하고 그 짜고 치는 한판을 했어. 야, 이게 불교를 야 이게 믿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이 나사람들 너무 너무 보수적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가 좀 죽어야 되겠다. 야, 너 죽을 때야 우유 좀 머금고 있어봐. 그 이렇게 탁 뱀에는 우유가 탁 나오고 내가 저 뒤에서 궁녀도 시켜가지고 지붕에서 연꽃 뿌릴게. 이런 장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그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가지고 불교가 힘겹게 공인된다. 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움을 도전한다는 건 이렇게 힘든 거야. 힘들어. 네, 그 버퐁이 한 거야. 네. 그렇게 힘들게 변화와 개혁,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칫솔질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잖아.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 전성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성기. 그 전성기 왕이 누구다? 바로 진흥왕. 진흥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얍삽외교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성왕과의 어떤 그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의 그 뒤통수를 대로 치면서
드디어 신라도 한강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강이 정말 중요한, 삼국항쟁에서 한강을 누가 차지하냐가 제일 중요한 그런 관건이었거든요. 신라의 진흥왕이 드디어 한강을 차지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신라도 드디어 이제 고립된 게 아니라 중국과의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확보하게 된 거다. 그게 어느 왕부터다? 진흥왕부터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러면서 진흥왕은요, 내가 해냈어. 아무도 못한 거 내가 해냈어. 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네. 네, 자기 흔적을 남기죠. 비석을 딱 순수라는 얘기는 뭐 이게 순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탁 돌면서 나 여기 왔다 갔다 여기도 딱 하나 비석 하나 세우고 여기도 비석 하나 세우고 이런 비석들을 세우죠. 대표적인 게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는 그런 비석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북한산비. 크, 북한산이 그 비봉이라고 있어요. 예, 북한산비 탁 예, 내가 왔노라 크, 뭐 이런 것들을 예, 하여튼 진흥왕 하면 순수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도. 화랑도를 정비하죠. 이 화랑도 정비가 나중에 또 신의 한 수가 돼요. 삼국통일 과정 속에서 이 화랑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진흥왕 때 만들어 놓고 있더라. 전성기의 출발! 그게 바로 6세기 진흥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삼국통일의 서막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7세기로 넘어옵니다. 자, 삼국통일의 이 과정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과정 잘 보셔야 돼요. 삼국통일의 이 과정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나당연합, 바로 김춘추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춘추가 당나라와 손을 잡아내는 그 시도를 드디어 해냅니다. 그러면서 나당연합에 의해서 바로 백제를 멸망시켰죠. 예, 김춘추가 바로 태종무열왕이야. 아,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 왕. 예, 바로 태종무열왕입니다. 자, 이 나당연합에 의해서 백제를 멸망시켰고요. 그 다음은 고구려 멸망시켰고요. 예, 백제 멸망이 먼저고 고구려 멸망이 두 번째예요. 순서 기억해 두세요. 백제 고구려 멸망시켰는데 이거 당나라 이것들이 뭐야? 분명히 약속했잖아. 당나라한테 고구려는 너희들이 갖고 백제는 우리가 가질게 라고 약속 다 했는데 당나라가 또 배신을 하네. 아예 신라조차도 당나라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죠. 결국 싸워야지 뭐 이때면. 영원한 동맹, 혈맹 존재하지 않아. 자국의 이익에 반하면 그건 적이 되는 거야. 결국은 나당연합에서 나당전쟁으로 받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매소성 기벌포 전투. 자, 매소성 기벌포 전투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 승리하면서 드디어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요 흐름 나당연합을 통해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 다음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의 나당 전쟁, 그리고 나서 삼국 통일.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기. 아셨죠? 물론 백제 멸망 다음엔 백제 부흥 운동이 있고요. 고구려 멸망 다음엔 고구려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백제 멸망, 백제 부흥 운동. 흑도복 제가 설명드렸죠?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 운동. 3연승 설명드렸죠? 예, 그 다음에 나당전쟁, 매소성 기벌포 전투, 그리고 삼국통일, 요거 꼭 기억하기, 오케이? 요게 신라였습니다. 이렇게 결국 신라가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이 한반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목소리) 자, 이제 우리는 가야란 나라도 존재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야를 세운 사람은요, 바로 김수로입니다. 김수로,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너 머리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 머리를 구워 삶아먹겠다! 라고 하면서 이 동물학대. 동물학대지 뭐야, 이게. 에? 거북이를 왜 이렇게 위협해? 왜 괴롭혀? 어쩜 그런 노래. 에, 그런 노래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 김수로가 이제 탄생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김수로였습니다. 김수로. 뭐 허황후. 이 김수로의 또 부인은 또 허황후. 인도에서 왔대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 예? 국제결혼한테 그런 모습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야라는 나라는요. 왜 사만주에서 마한 지난 변환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변환이라는 나라에서 연결되는데 이 변환이 특히 철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철이라고 하는 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은요. 당시 그 반도체, 우리 지금의 어떤 반도체 기술, 최첨단 하이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은 온도를, 불을 다스릴 수 있어야 그 철을 녹여가지고 단단한 철제 무기라든지 농기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당시 일본 같은 경우 이런 걸 만든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가야 쪽에 많이 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쨌건 그런 것들을 발달시키면서 이 가야라는 나라가 성장을 해요. 근데 가야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연맹들이 다들 골고루 잘 살았나 봐. 잘 사니까 굳이 뭐 우리가 하나로 나라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연맹 왕국에서 고대 국가, 즉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한 반면 가야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연맹 왕국 자치적인 어떤 그 모습들로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맹 왕국 단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금관가야였어요. 금관가야, 김해 쪽에 있는 금관가야. 그런데 이 금관가야가 쇠퇴했어. 자, 이유가 뭐야? 이제 알아야지. 이거 내가 이제까지 설명했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이걸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공부 제대로 안한 거야. 다시 해야 돼. 금관가야가 쇠퇴했어. 왜? 말해보라고요. 그렇지. 신라에 쳐들어온 왜? 그 왜가 신라를 정복하려고 하자 신라 뇌물마립간이 광개토태왕 고구려한테 SOS를 보냈고, 광개토태왕이 고구려 군대를 보냈고, 신라를 구원했고, 그 과정 속에서 왜가 도망을 갔지. 어디까지? 금관가야 그 영역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 왜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금관가야가 쇠퇴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둬야 돼요. 자, 바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세력이 대가야 쪽으로 넘어가요. 대가야 쪽으로. 망한 건 아니야. 금관가야가 멸망한 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버프왕 때고요. 대가야가 멸망한 건 진흥왕 때야. 그러니까 쇠퇴했다는 거. 광개토태왕 때 금관가야 쇠퇴한 거고, 금관가야가 멸망한 건 버프왕에 의해서, 신라 버프왕에 의해서예요. 자, 어쨌건 대가야가 그 세력의 바톤을 이어받고 있더라. 나중에 결국 금관가야는 버프왕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 금관가야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김구애예요, 김구애. 그 김구애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예,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사국,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역사는요, 이렇게 인생을 담고 있어요. 역사는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다가 큰 변화와 개혁,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예, 굉장히 그때 힘들어요. 예. 하지만 그 터닝포인트 이후에 그걸 잘 극복하고 이제까지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습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인생의 전성기, 예, 인생에 정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건 없으니까 결국은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정리해야 돼요. 예. 허망하게 쓰러지면 안 되겠지. 잘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뒤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곧 신라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강의 보겠습니다.